리벤지 오브 더 콜론이라는 게임인데 다섯 명의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게임이래요. 근데 공포네요? 나 몰랐네. 잠깐만, 이게 공포야? 왜지? 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위장병 전문의입니다. 소화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입니다.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뭐 향문외과 뭐 항병원 약간 이런 원장인 거지. 당신이 수행하는 가장 흔한 절차 중 하나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항문을 통해 대장 깊숙한 곳에 카메라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다뤘습니다. 전문가는 당신은 동료들 사이에서 높은 존경을 받으며 모든 중요한 연례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연설자로 활동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동요시키지 않으며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위장병 분야의 마이클 조던입니다. 엄청나다는 거죠. 한마디 짱인 거죠. 응꼬왕. 아직은 모르지만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주입니다. 아, 네, 이제 마지막 의사 생활인 건가?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보물 잃어버린 보물? 잠깐만, 저것만 봤는데 머릿속에서 대장 내시경 게임 챕터 제목이 왜? 나는 해외로 휴가를 간 지 거의 70년이 지났어요. 국경 통제 요원들과 그들의 거친 행동에 대한 뉴스를 지켜봤어요. 칼레 도착한 후 우리는 줄에 서 있었고 나는 경비병 얼굴에서 무서운 표정을 보았어요. 그게 너무 겁주었어서 결혼 반지를 벗기고 삼켰어요. 그게 나에게서 아 그가 나에게서 가져갈까 봐 그렇게 생각했어요. 침대색 왜 저래? 잠깐만. 그림자. 결국 우리는 그 경비병이 상당히 무례했지만 어려움 없이 국경을 통과했어요. 그는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우리가 귀국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나의 반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끄덕끄덕.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아니요, 나는 분명히 그게 나오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제 남편 해럴드는 제가 보다 훨씬 시력이 좋아서 저보다 훨씬 시력이 좋아서 모든 수색 작업을 했어요. 야, 시력이 아니라 그 비위가 좋은 거 아니냐? 야,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저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력이 문제인가 저게? 야, 정말 헌신적인 남편을 가지고 계시군요. 의사도 이게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야. 우리가 시작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아니면 남편이 그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맞아, 그런 걸 이제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 와, 이거야? 여기구나. 오우. 공포게임 맞아요? 존나 웃긴데? 어, 그만 가. 자, 들어갑니다잉. 일단 뭐 깨끗하네요. 뭐 상처도 없고. 야, 교수님 하는 거 봤는데 왜 이렇게 비슷하냐고? 아, 의과 대학이신가? 둘러보기. 어, 스캐너가 있어. 환자의 대장에서 발견된 모든 것을 스캔하고 분석하는데 이 기구를 사용하십시오. 벽을 한번 좀 스캔해 볼까요? 아, 건강하대요. 2번은 그래퍼. 뽑아내는 도구. 이렇게 짭짭. 3번 커터. 오. 소작기. 출혈하는 대장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아, 이거 피를 이제 이렇게 찡 해가지고 막는다. 세척기는 물로 이제 헹군다. 조금 따끔하세요. 좀 건조하네 여기가. 공기가 좀. 자, 들어가자. 기구 글자 다 써왔고. 졸라 비과학적이라고? 야, 니는 결혼 반지를 70년 전에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있는 게 그 과학적이냐 그거는? 70년 전에 먹은 결혼 반지가 아직도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과학적이냐? 생각보다 안은 깨끗한데? 너 어쩜 이렇게 깨끗하지 근데? 할머니 수분 보충. 어! 뭔가 있다! 콩나물이나 아 닥쳐! 미친 새끼야! 공포일 것 같은데. 미친 새끼야. 어? 결장 폴립. 뭐지, 자르라는데 이거를? 오! 레이저로 지져!
물로 한번 헹궈줘. 아, 얘를 씻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오. 아, 근데 개 많네. 잠깐만, 좀 많은데? 어, 피 묻은 거 봐, 씨. 잠깐만, 잠시만요. 좀 따끔하세요. 오우. 아, 나 큰일 났네. 나 가기 싫어졌는데, 병원에? 아이씨.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졌는데? 이거 뭔 게임이냐고요? 어, 대장 내시경 하는 공포 게임이랍니다. 오, 잠깐만, 좀 큰 거 같다. 오, 이거 스캔 한번 때려봐야겠는데? 이거 너무 큰데? 분석도 하라는 건가? 일단은 잘라. 오. 어, 이거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집게로? 안 되나? 어, 이거 이거나. 이거구나. 자, 흘러 내려가세요 좀. 됐다. 어우 씨. 반지 어디 있어? 킹님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을 삽입합니다. 그 손가락에 카메라가 달려있어. 간 김에 좀 점검도 좀 받을까? 지금 방금 오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응꼬에 갑자기 뭐가 콩알만한 뭔가 잡혀요. 지금 바로 코, 그 응꼬 바로 앞에.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뭐 연습 단련을 하자고? 뭐 좀 연습해놓고 할까? 약간 좀 의사 선생님이 좀 편하게 진찰할 수 있게 좀 연습이라도 좀 하고 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근데 님 어디까지 들어가세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러다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나와 이거. 똘킹은 20분간 느낀 것이 고통뿐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메데타시 메데타시. 오 잠깐만 너무 큰데? 할머니 평소에 뭐 드세요 도대체? 도대체 식사를. 어? 모든 질병을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대. 스캔 한번 때려보자. 지방과 칼슘에 경화된 침전물? 어, 제거해야 됩니다. 레이저 한번 때려볼까? 어? 이게 맞았네. 바로 때렸는데 이게 맞았나보다. 왠지 레이저일 것 같았거든요. 아, 얘도 안 되나보네? 얘도 레이저인가보다. 집게 한번 찝어볼까? 딱히 뭐 되는 건 없네. 물로. 어우야. 뭔가 지방과 칼슘이랬나? 치즈를 좀 많이 드시나? 호박엿 드셨나 보네. 아까 뭔가 단단하네 근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반지가 챙기진 않았는데 스캔 한번 때려볼까요? 이게 뭐야? 아 사탕이 여기까지 있다고? 와씨. 이거는 이따 드시려고 남긴 거 아니야? 이거 잘라도 돼? 할머니 화내는 거 아니야? 이 뭐지 이거?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오. 가. 그렇지. 세상에. 그래도 갈색 이물질은 안 묻어 있네. 내 생각에 게임적 허용인 것 같아. 그것까지 있으면 사람들이 환불하니까. 게임 더 이상 게임이 아니게 되니까 그 순간. 아 이거 뭐야? 아 씨발. 아.
달콤한 한 조각의 달콤한 옥수수. 아 이게 진짜로 있어? 아니 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 공포 게임이냐고? 좀 공포스럽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자체가 좀 공포스러운데 이거? 아씨 계속 나와. 아니 이분 위액이 없으신가? 이분 위액이 없어 그냥 존재하질 않어. 허블레님 안녕하세요. 놀하 화 어우야. 그니까 이분 안 씹으시나봐. 아 근데 그래서 반지는 어디서 나와? 가. 요즘 많이 깊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깊이 들어왔는데. 저는 옥수수는 본 적이 없고 대장내시경 검사 전에 잡곡과 섬유질을 먹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카스테라와 우유를 먹어요. 아 그쪽에서 일하시나 봐요? 어, 처음 알았네. 야 이거 뭐 어디까지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 아니 뭐 몸 인체 탐험할 셈이야? 3일 전부터 죽만 먹으라 그런다고? 아 그럼 이번에 가서 뭐 검사 같은 거 못 하겠네. 정부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되게 되면 조직 검사 결과랑 제거한 동영상 보여주는데 실제 대장은 게임보다 촉촉하고 핑크핑크하다. 본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대되네요. 핑크라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핑크색이다. 아. 야 근데 이거 뭐 반지 언제 나와? 계속 이것만 해주고 있어.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어? 아니 어 저 뭐야 또 뭔가 다른 게. 아 저것도 옥수수인가? 아씨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냅둬. 나 지금 목적지 이게 아니잖아. 한번 많이 때렸어요 제가. 원래 이거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 아닌데. 와 잠깐만 여기 너무 많은데? 엔딩 달라진다고요 냅두면은? 아 진짜? 아씨 알았어. 어쩔 수 없지. 할머니 혹시 옥수수 사료 드세요? 아니 옥수수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옥수수만 먹어. 일단은 피만 못해 대충 멈추고 다 자른 다음에. 어? 저 뭐야? 저거 틀리 아니야? 잠깐만. 아니 할머니? 뭘 드신? 호호. 알고 보니까 그게 나 지금 말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 저건 틀리가 아니라. 오. 자, 내려가. 다 같이 한번 시원하게 씻겨줘. 내려가. 아이고, 얘가. 아, 나도 병원 가야 되는데 진짜 왜 하필 이런 게임이냐 도대체 오늘. 타이밍 되게 진짜 근데 절묘하다. 나 살면서 그 병원 항문외과 이런 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딱 마침 가야 될 때 이런 게임이 딱 나왔네. 진짜 타이밍 참 절묘하네요 인생. 반지 어딨냐? 보물 어딨냐? 기세라면 의분 누나 같은 게임하면 혹시 똘킹님도? 의분 누나가 뭐야? 와... 야 대장 끝나겠어! 근데 진짜 가면은 그 검사할 때 진짜 어떻게 해요? 자세 어떻게 해요? 약간
앉아서 V를 그리나요? 아니면은 어째서? 오! 아 고양이 자세야? 옆으로 눕는다고? 야 찾았다! 야 이게 뱃속에 있었어요 이게. 세상에. 스캔. 아까 그 이빨도 스캔 한번 할걸 그런 거니까. 어, 파란 건 뭐지 저게? 파란 거는 껌 껌이었어. 껌이 뱃속에 안 붙을 텐데. 야. 왜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데? 어, 안 떨어진다. 어? 탱탱한데? 어, 어, 껌은 그대로 냅두나? 어, 일단은 반지는 빠졌어, 일단. 일단 반지는 흘려보내.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반지만 흘려보내면 되나봐. 아, 진짜 로딩하면 진짜. 아, 킹받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하그리브스 여사의 반지를 씻은 후 당신은 기뻐하며 그녀가 다시 손가락을 끼우는 것을 지켜봐. 그 바로? 너무 빨리 끼운 거 아니야? 여러 해 동안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하그리브스 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 술안주거리 생겼네. 반지가 나왔다니까, 반지가. 좋은 일하는 찾기 어렵다. 당신은 자신에게 웃으면서 기뻐하며 잠에 빠져든 날이었다. 이것이 마지막 정상적인 날. 이게 이게 정상적이라고? 마지막 정상적인 날이었다. 충분히 비정상적인데? 크리스마스에 곱창 먹었는데 속이 안 좋아요. 야, 너 속 왜 안 좋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가봐야 될 것 같아. 빨리 와봐. 당신처럼 어리신 분이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드물어요. 얼마나 어리길래? 하지만 저는 당신의 엑스레이를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대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었어요. 어우, 너무 길게 쓰시면 안 됩니다, 신지창. 아, 설명해 주신 거구나. 근데 너무 길면은 읽을 수가 없어요. 1년 이상 동안 피카라고 알려진 상태로 고생했어요. 피카가 뭐야? 난 금지된 것을 갈망하고 음식이 아닌 것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무해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연필 끝에 있는 지우개를 먹고 식품 포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그럼 왜 먹어? 내가 뭐를 먹었는지 모두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것을 많이 먹었어요. 최근에 금속 물건에 갈망을 느끼기 시작하고 작은 동전, 클립, 작은 나사, 강철 못을 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먹은 사람인데 이제 먹진 않았는데 거기에 뭔가 들어간 사람도 곧 나올 것 같아. 이 사람은 먹은 거잖아. 이제 먹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무언가. 일 중에 기절한 뒤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와, 30개를 제거했다는데 이미? 하지만 아직까지 장에 있는 물체들을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피카라이어트라는 병이 있는데 몸에 전해질 불균형이나 철분 부족 있을 때 흙 같은 거 먹는 병입니다. 아 진짜로? 와, 아직 못 빼낸 게 아직도 있대요. 그런 갈망 아직도 느끼고 계신 건가요? 야, 병원에 있을 때 나는 영양실조 진단 받았어요. 나는 오랫동안 돈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나를 특별한 식단에 넣었고 고용량의 식이보충제를 주었어요. 그 치료가 시작된 이후로 나는 그런 갈망을 느끼지 않았어요. 어, 그래, 이제 더 이상 이상 안 먹는구나. 그래, 밥이나 먹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장에서 남은 모든 물체를 조심스럽게 제거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맞아요. 허허. 두 번째 환자가 이 정도면, 총 5명의 환자가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 환자가 벌써 이런 수준이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이 색도 좀 이상한데? 벽색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아닌가 보네. 색이 좀 다른데? 할머니랑 뭐가 좀 안 건강해 보여. 이 정도면 의사가 아니라 후장청소부 아닌가? 그래서 그만뒀다잖아. 완전 명의였는데, 마이클 조던이었는데 오일 해놓고 아 못해먹겠다고 그만뒀다잖아 지금 의사가. 아, 이제는 못해먹겠다. 어, 벌써 피가 나는데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피가 벌써 나고 있어.
니 뭐야 씨. 뭐 이런 걸 먹어 미쳤나 봐. 와. 으아 미친. 동. 야 얘는. 아 이 스캔 한번 때려보자. 어 또 내려가. 스캔. 됐다. 와 동전. 얘는 그거 공항 같은 데서 그 금속 탐지기 같은 거 걸리겠다 지나가면. 지나가기만 했는데 삐삐삐삐삐삐 하고 그냥. 저기 앞에도 뭐가 많은데? 아 뒤에 뭐 아직 있다고? 아 물로 씻겨줘야 되는구나. 뽑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 맞다 맞다. 어우 피나 씨. 야, 내려가다 또 찔리겠다 이거. 와 이게 또 뭐야? 비닐인가? 할머니 아니에요. 이제 다른 여자야. 빈혈은 없겠노. 또 금속이네? 그러네. 야, 안 보여. 어이, 피 엄청 많이 나네. 야 너무 많아. 아이 무슨 저금통이야 니가? 동전을 왜 이렇게 처먹어. 그래도 이젠 안 먹는데요. 다행히도. 세상에. 됐어. 아. 병원 가서 킹님 배속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님? 저도 한번 근데 검사하긴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저 건강검진 이런 거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저 받아보려고요 슬슬. 아. 40대에 접어드니까 받아보셔야죠. 내 나이가 벌써 80인데 이제 한 받아봐야지. 80까지 안 받은 사람은 없잖아. 뭐지 이거 왜 안 되지? 아 자르는 건가? 톱으로? 아 맞네. 어 세상에. 야 얘는 그럼 목적 그 아까 반지 같은 목적이 없네. 얘는 그냥 다 떼내야 되잖아 하나도 빠짐없이. 대장내시경 꼭 해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도 용종 한두 개는 나올 거예요. 저희 누나도 뭐 하나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거 뭐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우리 누나 되게 멀쩡한데 그것 때문에 수술해야 된대. 대장내시 처음에 용종 거의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수술해야 돼요? 용종이 뭐야? 저거 지금 자르는 저런 건가? 아 이게 아니구나. 떼줘요? 아... 조직검사 해보고 암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 아씨 아, 게임하는데 이렇게 무섭지? 다른 의미로 좀 무서운데? 뭐야 저건 또. 아 나... 야 앞정은 애교였어. 뭐야 이거. 와 대박. 야 이거 철물점이냐? 강철못. 조심스럽게 제거하라는데?
와, 뭐 조심스럽고 나발이고 그냥 일단 다 떼야. 야, 너무 많아. 일단 다 빼. 와, 야 잠깐만, 이거 한번 순회해야겠다. 너무 많다. 어? 어, 지금 시야 약간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 시야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이거 환자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와... 이거 쓸려 내려가는 거 맞아? 이거 가지고? 또 걸릴 거, 또 막힐 거 같은데 가다가? 일단 모르겠다, 난 빼줬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또 있어. 저 사람은 똥 쌀 때마다 땡그랑땡그랑 궁전 싸는 건가? 땡그랑 이 정도 양이면 여태까지 살아남은 게 대단하다. 벙어리 저금통이 아이고 뭐. 와, 클립도 먹었네? 오핀이구나, 오핀. 야, 이거 아이언맨이지. 이게 철만 보이면 다 처먹네, 그냥. 입안에 들어가는 철이면. 안전핀. 이건 뭐야? 건전지. 야, 왜 안 죽었지, 얘 왜? 중독 방지라면 일단 헹구라네. 아, 헹구면 되는구나, 이렇게. 와. 아, 레이저. 세상에. 와,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존재하진 않을까? 있긴 하진 않을까? 아까 전에도 뭐 병 이름 있잖아. 뭐 피카랬나? 그런 거 보면, 그런 병명이 있는 거 보면 진짜 있을 것 같은데? 더한 사람도 있을 듯? 아, 근데 맞을 것 같아. 와, 더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제발 밥을 드세요. 이런 거 먹지 말고. 음식 나오긴 했다, 처음으로. 옥수수 나왔다. 아까 나왔나? 아까 전에 한 게? 세상에. 아씨, 너무 많은데? 일단은 뽑기부터 하자. 똑? 이쯤 되면 다음 사람은 똑? 뭐 먹고 올지 똑? 기대된다. 또? 그러게. 먹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아까 말했지. 먹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분명 단기 시온데 미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 다 있나 이제? 또 있나? 아, 또 로딩창 나오겠다. 지금까지 뺀 거 전부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도 진료비는 나오겠다. 아, 왜 안 끝나? 언제까지 해 이거를? 마지막인가 보다. 아, 진짜 돌겠네 진짜. 뭐야 이게? 아, 동전이구나. 진료비 여기 있네. 이거는 진료비에서 좀 까주나? 야, 면도칼! 야, 뭐야, 미쳤어! 이건 뭐야, 이건 또! 가시 철망조각, 뭔 소리야, 이거는? 이게 와. 그 오픈월드인가 뭔가 그거냐?
와,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야. 면도날. 야, 이거를 삼키고 사람이 살 수가 있어? 살아있을 수가 있긴 한 거야? 안 죽고? 이게 게임이라 그나마지 현실에선. 의사분들 힘내세요. 옌 직소한테 납치당해도 감흥 없겠다. 이거 먹으면 살려줘요? 오케이. 뭐야? 겨우? 이거 먹으면 되는 거야? 아 지금 헷갈려. 이거 뭐가 뭔지. 4번으로 조지고. 직소도 얼굴 찡그릴 듯. 그니까 어우야 야, 피가 그냥 분수구만. 분수야. 2번으로 꺼내고 꺼내고 물로 한번 싹 씻어주면서 레이저. 피가 안 멈춰. 다음 환자? 너무 많이 먹어서 약간 지방이 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약간 곱창, 대창 마냥? 일단 다 떼. 벌레? 아까 썸네일에 벌레 같은 거 본 것 같긴 한데, 아까 전에. 근데 벌레가 여기 살 수가 있을까? 사람 여기 대장에? 그 기생충. 아, 그 기생충 약 먹는구나 생각해보면. 와, 말도 안 돼, 근데. 대장 내시경 할 때 나올까, 그런 게? 오, 깜짝아, 씨. 아, 세일올림 5만원! 아까 유튜브 슈퍼채팅이어서 지금. 어, 놀래라. 킹님은 왜 슈퍼채팅이어서 팬아트. 트윗까지. 아유, 고맙습니다. 팬아트가 좀 좀 못생기게 그린 거예요, 그래도. 그리기 힘들지. 어쩔 수가 없지. 팬아트가 현실 고증이 안 된. 맞아. 그러니까 현실 고증하려면은 좀 어려워 사실. 그게 이해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려주셔서 그려주면 감사하지만 현실 고증이 힘든 건 알아요. 됐나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다 꺼낸가 보다. 왜 이렇게 조용해 갑자기? 아, 지금 뭐야? 아니, 이거 지금 총 발사 된 거야 안 된 거야? 막혀 있으면 이거 이거 세핑인데? 샷건탄! 레이저로 지지면 터지냐고? 아! 채팅 때문에 궁금해서 해봤어! 아! 궁금해서 쏴봤네! 아! 이게 되네? 헐! 야, 저거 뭐 일본말 나오는데? 실수했다는 건가? 당신은 피 흘림을 멈추려고 훌륭한 노력을 했지만 손상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차라리 해피엔딩이 내 잘못이냐고! 또. 사건 총알 먹은 내 잘못이지. 우와,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구토가 나옵니다.
아이고, 비극적인 어이쿠라는 도전 과제가 깨졌네요. 어이쿠. 비극적인 판단을 했다고. 그래, 쟤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길어야 2개월이야 저거. 지금 뱃속에 처먹은 거 봐봐. 와... 숨겨진 화물. 자, 다음 손님. 저는 거의 17년 동안 어부로 살아왔어요. 뭐 마약 같은 거 숨겨놔 혹시? 매일 바다로 나가서 자연이 주는 대로 돌아와요. 제가 먹는 모든 것은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차가운, 외로운, 종종 위험한... 설마 기생충? 종종 위험한 삶이고 많은 힘이 필요해요. 요즘 저의 힘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첫 어망을 걸기 전에 피곤해져요. 언제나 배고파요. 아, 왔나봐! 아, 샷건탄 가져와 빨리! 체중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비만이었어요. 그건 좀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제 체중은 3분의 1 이상 감소했어요. 오, 인기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야, 모든 것이 바다에서 나온다 했는데 생선을 익히지 않고 바로 바다에서 먹고 있나요? 네. 오마카세 못 참지. 타다끼. 사시미. 생선과 다른 해양 생물의 고기 안에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이 살고 있어요. 당신은 이러한 기생충 중 일부를 섭취한 것이며 그것이 당신의 문제의 원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생충 약 1년에 두 번씩 챙겨 드셔야 됩니다. 봄, 가을에. 하지만 저는 많은 해 동안 이렇게 먹었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생긴 거잖아, 이제. 자라고 번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국수 나오겠는데?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네요. 움직인다고요? 네, 뱃속은 느낌은 매일 보는 것을 생각나게 해요. 뒤죽박죽인 생선물이 같아요. 생선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를 확인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뭘 열어야. 제발. 자, 회 좋아하시는 분 손. 동전이랑 못을 먹어보세요. 애들도 못 살 거예요. 인정. 야, 저 벌써 뭐 보이는데? 뭐지 저게?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색이 좀 달라. 아, 인간의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은. 야, 되게 오묘하네요. 같지만 아닌 것 같은 대변 조각처럼 보입니다. 일단 뭐 대빵 큰 거 하나 있고. 생선회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의 뱃속 어떨지 궁금하네요. 나 이제 싫어해? 응, 늦었어. 와, 뭐 많은데? 야, 뭐가 엄청 많은데? 이거 이건가? 아, 자르는 건가? 자르는 건가 보다. 뭔가 물을 자꾸 먹게 되네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 물 몇 모금 마신다고 뭐 건강해질까요? 뱃속이 그렇게 쉽게? 그러면은 의사들이 왜 있게? 아, 뭐야 이거. 아닌데? 이거 욕하냐 얘. 안되겠다. 집어서 가라고. 청사 문자. 지금 왔는데 암석희 게임인가요? 맞춰보세요. 이거 뭔 게임인지 한번. 자, 일단은 암석을 캐니까 벽에서 피가 나와요. 그리고 물을 흘리니까 어? 어디로 막 가네? 신기한데? 자, 그리고 암석이 뭐가 잠깐만, 저거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어. 오, 소중흡혈 진두기 같은 뭔가 죽이고 행운하십시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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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움직여! 조각이 움직여! 미친! 아, 너무 많은데? 와, 나 미치겠다 진짜. 야, 그래도 얘는 레이저만 쏘면 돼서 좀 편하다 이거. 아, 너무, 야 잠깐만, 야 너무 많잖아. 아, 이거 양식장이야. 미치겠네 이거. 와, 일단 다 죽여, 일단 다 죽여. 아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네요. 디션이 정확하시네요. 뒤에 출혈 안 묻었어? 이따 다시 하면 되지 뭐. 어차피 씻으러 가야 돼요 한번. 아니 이런 애들이 뱃속에 진짜 있긴 한가? 근데 이런 찐득이 같은 애들이. 그 이번에 화제됐던 거 뭐죠? 그 침대에 있는 빈대, 빈대. 빈대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있는 벌레들은? 끝이 없네, 이거. 여러분 뱃속에서 뭐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뱃속에서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혹시? 한번 싹 씻고 와야겠다. 안되겠다. 아니 내가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말한 거야. 내가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해서 혹시. 자 나가자. 캐리비안 베이다 워터파크 개장. 뭐 한 마리 살아 있었네. 다 같이 나가자. 이게 아닌데 이거다. 아, 저거 안 된다고 하신 거구나, 아까 전에. 나가! 씨. 몸에서 꺼져. 됐다. 깨끗해졌다. 야, 그러면은 저 환자는 화장실 가서 이제. 아, 또 있어? 환자님, 기생충 다 나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한 세 번은 돌아야 돼요. 이게 매 스테이지마다 달라. 나오는 게 점점 강한 게 나와. 전판 그 여자애도 못으로 시작. 아니지, 앞정이지. 앞정으로 시작했다가 데몬 나오고 면도칼 나오고 마지막에 샷건 총알 나왔어. 가. 됐다. 휴. 여러분 익혀 먹읍시다. 생선 익혀 먹읍시다. 오늘 연어초밥 먹었어요? 꽥! 꽥! 꽥!
어, 나 갈 자신이 없어. 아! 씨발. 아, 왜 설마 뽑아야 돼? 설마 이거 뽑아야 되는 거야? 기생충 흡혈벌레. 아, 나 진짜 지랄났다 진짜. 와. 소리 봐. 와. 아니 피가. 어, 심한데? 으아! 존나 징그러, 바닥에 있는 것도. 부충제 먹읍시다, 여러분. 하하하, 이건 도대체 못 봐주겠네. 이거 뭐야, 이거는. 아, 이따가 저거 이따가 해. 야, 죽여 이걸로 그냥. 어. 아, 이거 아니지 진짜. 저 앞에 저것도 있어. 앞에 또 이상한 거 있어. 아, 어떡해. 나와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졸업하고 매일 남의 똥꼬 만지면서 돈 벌면 현타 올 듯. 그래서 기피한다잖아. 자꾸 성형외과만 간다잖아 사람들이. 돈 잘 버는 성형외과 많이 만든다잖아. 피부과랑 의사에 병원이 없대. 아, 의사에 병원이 없대? 병원에 의사가 없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뭐지 이거는? 그냥 아까 했던 그건가? 아, 맞네. 아, 크리스마스 지나자마자 나도 지금 병원 가야 되는 병원 가는데. 아, 진짜 산타 할아버지 존나게 고맙습니다. 진짜 존나 고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누구는, 아, 이거 또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야? 아, 이건 물고기 뼈구나. 아니 뼈띠 씹어 먹어? 별? 와, 가 빨리 가. 얘네 집으로 가. 야, 진짜 베어 그릴스 몸에도 이렇게 없겠다. 어? 새꼬시로 드셨나 보네. 베어 그릴스도 이렇게 안 처먹겠어. 아, 저거 뭐야? 어, 나 못 가겠어 진짜. 어, 너무 싫어. 저게 뭐야? 알집인가 보다, 알집! 오, 퍼! 와. 오! 씨! 이를 제거하십시오. 제거가 안 되는데요? 설마 갈아야 되나, 이건 또? 게임 너무 끔찍해. 와, 이 게임 태그가 공포인거 나 좀 이해 안갔는데 이제 알것 같아. 나 이제 알았어 왜 공포인지. 어, 절실하게 알겠다. 이게 아닌가 이건가? 와, 물 쏘는 걸 보니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DLC 느낌 나네요. 왕성하게 번식 중. 와, 미치겠다 진짜. 어, 나 빨리 다음 환자 진료 보고 싶어. 이 새끼 그만하고.
진짜. 이거 게임 제작자는 이거 왜 만든 거야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런 게임을 만드는 거지 도대체? 기생충도 크리스마스에 번식하는데. 야 근데 이 정도면 체중 5분의 1 감량 될만하다 근데. 아 3분의 1이고 3분의 1. 3분의 1 감량 될만하다 근데 진짜. 미친듯이 왔네. 이 꿈틀거리는 게 개징그러워. 뱃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있나봐요. 야 이제 보니까 얘는 귀여웠네 이거 지금. 저거 칼슘 저거는 지방 칼슘은 어우. 크리스마스에 누군 밖에서 즐겁게 잭스하는데 나는 남의 항문 청소나 보고 있네. 야발. 걔네도 항문 청소하고 있을지도 몰라. 걔네들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아 세이올리오. 51,000원! 아이고. 놀러 나가는 중인데 왜 자꾸 떨며들지? 이 시간에 나가세요? 싫다. 야, 이 시간에 놀러 나가요? 되게 인싸시네. 해외 사시나 혹시? 해외 사시면 지금 놀러 나갈 수 있지. 이 큰 거, 와, 이거 좀 큰데? 이건 좀 많이 큰데? 아까 거랑 좀 다른데? 이거 알집이야, 알집. 니들은 좀 일단 내려가라. 니들은 좀 못 보겠다. 내려가 씨. 아니 끝이 없어 벌레가. 아니 와. 야 이 정도면 야 니 똥싸면 보이겠다 새끼야. 변기했어. 어? 너무 많네. 몸에서 단백질 부족할 일은 없겠다. 근데 단백질 부족할 일은 한 개도 없겠다. 탄수화물 지방은 부족할 수도 있어도.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얘네가. 나와. 와! 일단 내려가. 더 있냐고? 지금까지 환자들을 치료해본 결과 각자 세 개의 대장을 청소했어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대장이고 아직 하나 대장 하나 남았어. 대장 남았어. 대장. 오케이 청소 끝. 된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아 나왔다 이제. 나온다. 마지막 대장. 아 근데 나는 이 환자가 난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앞에 두 환자 더 남았다는데. 아 이거보다 더 징그러울 수가 없어. 아 얘가 다섯 번째 환자 아니야? 그냥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아 알집이다 알집. 와 시작부터 알집이야. 지금이에요 샷건 탄환. 빨리 먹여요 우우. 나도 그러고 싶어. 일단 다 부시자.
아이고 가가가 가가가 임마 가가가 집에 가. 아 금방 기도해라 진짜. 협곡의 전령 같은 애가 맡고 있는 거 아님? 바론 같은. 야, 전령 나왔다. 야, 벌써 게임 시간이 그렇게 됐어? 벌써 전령 나온. 오, 미쳤나봐! 어, 작작해, 진짜! 진짜 작작해, 이발! 와! 이거 어떻게 잡지? 제발 레이저. 아! 어, 존나 싫어. 와!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어. 어. 얘 바위개? 얘 바위개 그 전령 따로 있을 것 같다고? 닥쳐. 제발 싸물어. 아 씨. 뒤져. 이거 나 이거 아니야? 이거 얼굴 아니야? 어. 제발 그만해. 어. 쟤네 그거잖아요. 얘네 그 엑시구한 거 그거 아니야? 이게 세 번째면 나머지 두 명은 얼마나 몰라. 대단한 걸 보여주려나. 엑시구아가 얘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얘가 바다 물고기 기생충인데 물고기 아가미에 붙어있다가 물고기 아가미를 뜯으면은 열면은 얘가 들어있어요. 이런 애들이. 그러다가 혀로 이제 이동을 해서 물고기 혀를 파먹어. 얘가 물고기 혀를 파먹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딱 가시를 박아버려. 혓바닥 위치에다가. 그럼 이제 물고기가 밥을 먹으면은 얘도 지도 먹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와, 그 지금 이 사람은 그 물고기를 먹다가 지금 얘가 뱃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럴 수 있나 근데? 그 기생충이? 아, 그러진 않아요? 사람 몸에 살진 않아? 어, 그건 존나 다행이다. 야, 물고기 있다! 낚싯바늘은 왜 쳐먹어, 씨! 아니 다들 금속을 왜 이렇게 먹어? 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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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소화시켜 빨리! 빨리 소화시켜. 아우 이거는 후레포도 못 가겠다. 물 만난 물고기다. 어우. 아 이러니까 의사가 그만두지. 베테랑인데. 아 나 이제는 못 해먹겠다고 그만둔 거 아니야. 아 난 이제 의사에 못 해먹겠다. 아 되게 많네 물고기. 씨 물고기 그나마 쉬워. 아. 아. 똘킹님 저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나도 자 자 울자. 자 헤엄치자 얘들아. 헤엄쳐 헤엄쳐. 물 만났어 너네 지금. 일단 가고 시작하자 너네. 너네부터 보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빨리 가.
빨리! 왜 우냐고? 슬퍼서 우는 거 아니야. 먹혀서 슬퍼잖아, 먹혀니까. 와, 진짜 제작자, 뭐지? 제작자 뭐하는 놈이 생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제작자 일단? 절대 생선 좋아하는 놈은 아니야. 오은영 선생님 데려와야겠네. 금쪽이들? 되네? 아, 이 게임 평가 좋아요. 좋은 편이에요. 지만 할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만 할 수 없지, 이 게임. 어우. 바뀐 거야, 이거? 어,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아닌가? 아, 뭐 나올지 모르겠어. 정부는 이상한 공익 광고나 전단 말고 이 게임 한 번씩만 보게 해라. 다 잊혀먹겠다. 진짜. 어, 뭐야, 엄청난 게 나왔는데 저게 뭐지? 조개 아니야? 야, 이거는 삼키는 게 더 힘들었겠다, 야. 와! 야, 이건 좀 귀하네. 조개랑 진주 따로따로 스캔 되네. 완벽한 진주. 야, 이건 좀 귀하네. 이거는 따로 챙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부셔야 되나, 이거? 와, 됐다, 됐다, 끝났다. 와, 고생 끝에 낙이 왔는데요, 그래도? 와, 진짜 끔찍했다, 근데, 방금주파. 와, 이제 생선 눈 마주칠 때마다 생각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심각한 기생충 감염은 본 적이 없었다. 추출된 기생충을 담고 있는 생물 폐기물 가방이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파동을 이룬다. 어우, 밥도둑. 어부는 자신이 무엇을 내놓았는지 보고 깜짝 놀랐다. 아마 앞으로 음식을 요리할 것이다. 그래, 해야지, 씨. 그는 당신의 사무실을 나가면서 조금 충격을 받고 나갔지만 몇 시간 안에 훨씬 나아질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 개의 표본을 연구소에 보냈다. 아마도 새로운 종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집에서 그날 저녁에는 라틴어 사전과 함께 앉아 새로운 기생충 이름으로 사용할 흥미로운 단어를 찾는다. 아, 새로운 종이니까 이름 지어주려고? 아내가 스파게티를 요리해주지만 매스꺼움 없이 먹을 수 없다. 대신에 소파에 앉아 얼음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내일은 지루한 하루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될 리 없다. 어림도 없죠? 바로 그만두고 싶죠? 목요일. 고기? 뭐야, 웬 고기? 아, 일단 고기 좋아하게 생겼네. 제가 말한 거 나오겠는데요? 아까 전에 뭐 지방 깨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누군가는. 내 모습으로 음식을 즐겁게 먹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직업은 음식과 레스토랑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에요. 평론가인가 보네. 음식에 실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자신을 평론가로 분류하지 않을 거예요. 평론가 아니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비큐예요. 바비큐에 대해 다른 주제보다 더 많은 말을 썼어요. 아야! 배 아파? 고기 먹었다고 배 아파? 그치, 벌레보단 낫지 이제. 근데 내 창자가 더 많은 음식을 기대하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는 소리를 들어요.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으며 내가 불편하게 느낄 때 알아요? 음식을 주면 고통이 멈추죠. 그것이 나를 통제해요. 와씨, 이런 거 본 적이 없대. 하지만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멈추고 싶어요. 우리는 즉시 시작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고기를 많이 먹으면 뭐가 나오나? 여기도, 아, 설마 여기도 기생충이겠어? 아, 이게 기생충 아니야. 기생충만 아니면 그래도 좀 편한 마음으로 할 것 같아. 이거 바베큐 익혀 먹기까지 했네. 육회로 안 먹네. 아, 나 최근에 육회 엄청 먹었는데? 아씨, 기분 갑자기 묘하네. 나 최근에 요즘에 육회 많이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심지어 주문할 때 그런 말이 써있더라고. 약간 예민하신 분은 시키지 말라. 저 움직이는데요? 오씨 아이 뭐야 도대체. 설마 갈아야 돼? 나 진짜. 그래도 피는 안 튀네. 야 이 게임이 진짜 정신병 유발 게임인데 이거? 와. 아 그만. 뭐야 저거? 아 이거 뭐지 하얀 거 이거? 이빨 같은데 이거는 또? 아니 얘는 고기를 먹은 게 아니야. 어 피난다 여기는 또. 저 인간의 이빨이라잖아. 너 저거 오버마인드인가? 인간의 이빨이라고? 이러면 치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대장내시경 할 게 아니라 치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니인데? 아우 나 미치겠네. 얘 고기 먹은 게 아닌가 뭔가. 어 뭐야 이상해. 눈은 못 뽑냐고요? 왜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탱탱해. 너무 탱탱해. 아 이런 막 손가락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저 눈으로 보는 세상은 기분이 어떨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 레이저를 안 터지는 것 같은데? 해볼까? 아 되네. 아 레이저 갔다. 어 톱으로 가는 거 너무 힘들었어. 어. 아니다. 아. 아, 많이도 나오네. 일단 다 뽑아. 이것도 뽑아야 되는 건가? 더 깊은 곳에는 뭐나 나올지 이제는 두렵다. 아, 아까부터 두려웠어. 이 게임은 이 게임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굉장히 보람차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면서 힐링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돼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떤 여성분도 고통에서 해방되긴 했지. 어떻게 어쨌든 좀 해방되는 방식이 좀 달랐는데 어쨌든 지금은 해방됐잖아. 어휴 이빨 많네. 아니 여기서 씹어먹냐? 아니 여기서 씹어먹냐고 얘는. 어우 송곳니 어금니 다 있어. 의사 연봉이 높은 이유라고? 내가 그래서 공부 안 했잖아. 혹시라도 내가 공부 잘해서 의사 할까봐 엄마가 나 의대 보낼까봐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두 번째. 벌써 뭐 하... 아 잠깐만 뭐 엄청 큰데? 아 왜 움직여요? 오 말도 안 돼. 인간 귀. 아 뜯어야 되나? 아 갈아야 되나 봐. 와 미치겠다. 이거 지금 피도 나오고 덩어리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굉장히 와우 와우. 그러네. 아까 전에 뱃속에서 들린다고 했던 게 진짜네. 그러면 뱃속에서 말하는 게 들린다는 게 진짜였어. 그럼 이 새끼 진짜 들려서 들린다고 한 거였어. 누구보다 솔직한 사람이었어. 와 그러네. 입도 있나? 그런가? 또 먹어 여기서? 그럼 그거 어디로 가? 여기서 먹으면 그건 어디로 감? 그건 좀 궁금하네. 들리고 보이고 씹히고. 어 이빨이 있으니까 입도 있을 수 하나? 어우야. 아 진짜 있었어. 내가 말한 거 진짜 있었어. 아, 아 손톱도 있어. 가려우면 긁을 수 있겠다 여기. 아 귀구멍도 후빌 수 있겠는데 귀구멍 가려우면. 부러져서 분석을 위해 일단 불어 아, 일단 레이저 써보자. 따뜻. 으아! 없는 게 맞나 보다. 미친. 어 말도 안 돼 진짜. 와 제작자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신 블루 달아났다는 설명을 보니 시기는 아닌 듯 하네요. 디귿디귿. 고기 많이 먹으면 여러분 뱃속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이거 와 이거 갈아야 됐나 이거? 아 제작자 뭐야 도대체 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면 이런 게임을 만드는 거야? 저 지금부터 고기 안 먹으려고요? 뭐 생선 드시게요? 뭐 드실라고요? 와, 난 뚱뚱해가지고 뱃속에 기름 껴있을 줄 알았어. 맨 처음에 기름 낀 사람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와, 상상치도 못한 게 나오네 진짜. 그래픽이 구려서 더 싫어요. 뭔가 이 약간 그린 구린 그래픽에서 오는 이 이질감이 있어. 저기 있는 장기 하나씩만 캐서 팔아도 떼부자 되겠는데. 아 근데 이거 두 번째 아니냐? 근데 이거 또 있지 않냐 얘 지금 얘? 얘 세 번째도 있지 않나? 아 모르겠네 이거. 아우 와 이 정도 막스해도 되겠네 진짜 졸라 많네. 마지막 환자? 그러게 마지막 환자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얘가 그만두기까지 한 거야? 이것도 이것까지 참고 안 그만뒀는데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그만둔 거야? 야 이걸 버텼는데 나와봐. 혓바닥? 아 혓바닥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어 나올 만하다 혓바닥. 아 가능성 높다. 혓바닥 매우 가능성 높아졌다.
설마 대장소곤 아니겠죠? 제발 아니겠죠? 아, 아까 그 무슨 게임인지 물어보신 분이군요. 제가 따로 다 대답은 안 드리고요. 몸 관리 잘하세요. 몸 관리 잘하세요. 옥수수 반갑다고? 옥수수 반갑지. 옥수수는 이제 야. 그래서 의사들이 징그러운 거 잘 보는 거구나. 별 안 징그러운 거야, 그게. 아. 제발. 아. 아, 그래도 벌레보다 낫다. 그래도 벌레보다 낫다. 이빨이. 아, 벌레가 최악인 것 같아. 나는 남을 안만 봐도 걔가 짱이었던 것 같아. 저 옥수수냐? 아, 귀여워. 옥수수. 옥수수 귀여워. 지금 강냉이도 진짜 옥수수 털리는 것도 많은데. 아. 막패 3패 나왔다. 전령이 레알 역겨웠어. 아, 전령 진짜. 와, 상상도 못했다 진짜 이거는. 응? 3패. 남 후장송만 보다가 크리스마스가 끝났네 내 인생. 어, 저게 뭐야? 이빨인가? 뭐지 저게? 뭐야? 손톱이라기엔 너무 동그란데? 비인간적인 이빨. 이거 인간 이빨이 아닌가봐 이제. 뭐야 이건 또. 약간 동물 이빨 그런 느낌인데? 근데 뭐 인간 이빨이나 동물 이빨이나 뭐. 어우. 뽁. 뽁. 이 정도는 어제 양호합니다. 맞아요. 어, 적어도 움직이진 않잖아. 아이고야. 어, 이건 오히려 약간 뽑는 재미도 있어. 약간 뽁뽁 뽑히는 게 약간 뽑아달라고 생긴 것 같아. 생긴 것부터 나 뽑아주세요 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블랙헤드 뽑는 느낌? 야. 이건 좀 괜찮았다, 그래도. 양도 별로 없네. 어, 좋아. 움직이면서 지루하죠? 개고수 됐죠?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잠깐. 그럼 이제 마지막 환자는 톨킹님인가요? 야 그러게. 근데 마지막 환자의 그 아니 지금 들어 뱃속에 들어오실 만한 거 다 나오지 않았냐 근데? 뭐가 더 들어있어 뱃속에 이제? 이제 약간 판타지 영역 아닐까? 지금도 충분히 판타지인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영화 포스터 같네. 초특급 블록 포스터. 맞다. 이제 다음에 롯데월드 들어있다. 좋은데? 보스전은 없었잖아요. 잠깐만, 보스전 얘기는 없었잖아요. 뭐야? 잠시만요. 저건 뭔데 움직여요? 뭐야?
뭐야 저게? 어머 저 사람 머리인데? 환자 머리의 작은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장 안에서 자라나 음식을 요구하고 뭐야? 아! 오, 존나 징그러시네. 오, 존나 징그러. 오. 오! 뻥했어! 오! 오! 너무 징그러워! 찌... 안 돼 이걸로? 일단 끝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에크... 아 이거 자네구나. 하하하... 됐다. 오! 아, 진짜 말도 안 되네 진짜. 오 꼬불꼬불해. 너무 충격적이야. 아 악몽 꿀 것 같아 오늘 잘 때. 당신이 방금 본 것을 설명하는 의향 문헌은 없습니다. 아니 씨발 왜 크리스마스에 이 게임 하는 거냐고 개빡치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환자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 좀 괜찮아졌나 이제? 그는 큰 미소를 지으며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가 감사의 말을 건넨 후에는 새로운 사람처럼 당신의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뿌듯하지 않나요? 아픈 사람을 보여줬잖아요. 크리스마스에 그럼 정신과 맞지 않나? 당신은 그날의 일정을 모두 정리하고 일찍 집에 갔습니다. 아 오늘은 더 이상 못하겠다. 당신은 아내와 함께 즐거운 산책을 하기 위해 최애의 공원으로 갔습니다. 최애의 공원? 그 후 둘은 호수 옆 벤치에 앉아 오리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환자 본인 아닐까? 아닌가? 내일이 금요일이라 당신은 기쁩니다. 마지막 환자가 본인이었던 거야. 금요일 막힘? 이거는 이건 좀 무서운데? 잠깐 막힘? 내 창자는 매우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 마치 뭔가 몸 안에 막혀있는 것 같아요. 아 손님 따로 있네요. 본인은 아니었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문제가 다 악화되었어요. 종양이나 그런 건 아니길 바라요. 일주일 전까지는 완전히 괜찮았어요. 종양은 훨씬 오랫동안 성장하고 폴리크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몸 안에 무언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어요. 우리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음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은 음식을 충분히 씹나요? 물론이죠. 지난주 동안 대부분 스프를 먹었어요. 땅콩도. 나는 서커스에서 코끼리와 함께 일하고 있어서 많은 땅콩에 접근할 수 있어요. 땅콩을 이상하게 많이 먹나요? 하루에 손가락 한두 개 정도? 거의 항상 그것들을 물고 있어요. 손가락 한두 개 정도가 뭔 소리야? 배변은 이상한가요?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다만 지난주 동안은 크기가 작아져서 걱정이 돼요. 코끼리 나오나요? 그건 좀 웃긴데? 내 음식 섭취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음? 부드러워주세요. 부지 새끼. 저는 수상한 손님 왔는데? 이래서 그만뒀나? 언제나 뭐야 이 구도. 언제나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환자인데 약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었을까? 살살 다정하게 해주세요. 뭐였을까? 처음이라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이랑 똑같은데? 잠깐만 맨 처음 할머니가 뭐가 들어있었죠? 맨 처음 할머니는 별로 이상 없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아 반지 하나 끝이었네 할머니는 생각해보니까. 와 할머니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구나. 아 그러네 반지 하나 끝이었구나. 종량만 좀 있고 가는 건가 보다. 난데?
대체 이 마지막 건가? 환자한테 뭘 봤길래 의사를 때려친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것도 충분히 그만둘만 한데. 아 땅콩인가 보구나. 아 맞나봐. 땅콩 별로 안 먹는다며 아닌가? 입에 항상 입에 달고 산다 해서 많이 먹는 건가? 아까 뭐 손가락 한두 개 정도라 그랬는데. 아 땅콩 껍질 뭐야 이거. 그쵸 뭐 지금까지 뭐 옥수수나 땅콩이나 뭐 옥수수도 있네. 옥수수 땅콩이나 뭐 그게 그건데 전혀 그만둘 이유가 없는데. 아 그게 더 불안해. 거의 코끼리만큼 먹나봐. 이게 뭐지? 인간의 것이 아닌 이거 아까 기생충판에 나왔던 건데? 뭐지? 저게 왜 지금 또 나옴? 전령이 나올 리가 없지. 전령은 아까 기생충 때 나온 거잖아. 바다 물고기. 마지막 올스타전? 그만. 어허. 면도칼, 눈알, 손가락, 엑시구아. 오우씨. 문어. 맞아, 막혔댔는데? 어, 저거 뭐야. 아니, 이게. 아, 이래서 학문이라 그러나? 아, 내가. 의사가 아니라 그런가? 우리 몸에 대해서 잘 몰랐네? 야, 이게 학문이구나. 이게 뭐야. 수줍매야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지. 이제 얼었다. 이제 안 막혔다, 그지? 뒤에 한번 보자고? 막힌 거, 뒤에는 뭐 없는 것 같아. 친구야, 여기가 퉁퉁이의 몸속이야. 뭐래? 뭐야 이건 또? 대장에 박힌 이빨. 아까 걔랑 좀 다른데? 아까 걔는 몸에서 이빨이 자라난 거고 얘는 이빨이 박혀있는데? 엄청 많이? 뭐지? 아 뱃속에 뭐가 살고 있나봐. 아까 전에 배설물도 있다는 거 보면. 오씨 엄청 많이 나는데 피? 일단 이걸 닦아야 돼. 가. 불법으로 중문 설치까지 하고 제대로 살고 계신 듯. 그거 살림을 차렸는데 아예 그냥? 뭐가 있길래 그런 거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그거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오, 내 대장에 직장 동료가 살고 있다? 직장 동료가 그런 뜻이었어? 와, 뭐야 도대체. 이 이빨 자국이 저 자식이 물어가지고 그걸 생긴 거였구나. 아니 근데 와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저 자식을 어떻게 처리하지? 아 또 노래 들린다. 또 온다. 와 무서운데? 미친놈아 그만 먹어! 와... 미치게 저 정신병 걸리겠다 야. 그 주인공이 정신병 있는 거 아닐까 진짜? 그게 맞지 않을까? 아까 기생충을 보고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지금 아 여기 막패 가는 것 같은데? 노래 들려. 막패다. 이제 진짜 놀이동산에 가나 보다. 아, 자 마지막 가볼까요? 아, 진짜 시작부터 있어 앞에. 스캔은 되냐? 어떻게 된다? 와. 우리가 아! 이쪽 올스타전이 많았어. 올스타전이었어.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따라 한 자리에 두 분씩. 아, 천원 감사합니다. 저리가. 어! 어, 못 가겠어. 어, 못 가겠어. 보러 갈까? 이쯤 되면 환자 배 부풀어 올라도 아 올게 왔구나 하겠네. 빨리 죽어 빨리. 오! 데미지 들어왔어 데미지 들어왔어. 코를 보니 루돌프인데. 그러네. 취지가 맞았어. 혹시 오늘 게임에 사람들도 기쁘게 안 아프게 더 이상 안 아프게 치료도 해주고 루돌프도 나오고 아까 선물도 줬잖아 반지. 아 저 새끼 또 거지랑 빠지네. 오지마. 오지마. 와. 옥수수. 뭐 이빨인가?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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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무슨 소리 들려? 아픈가 봐.
아프지. 이제 안 아프게 해줄게. 피눈물 흘린다. 역대 선물 보낸 오. 역사상 가장 애들한테 보내주기 싫은 선물이었다. 다음은 코다 이 새끼야. 무슨 죄를 졌다고 미안 어이. 빨간 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죽었나 봐. 죽었나. 마지막은 별거 없어. 다행이다. 와. 근데 진짜 죽은 거 맞나? 근데 아닌 거 같은데? 뭔가 뭔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안 죽은 거 같은데? 이거 흡수됐어 그냥. 막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끝났어. 끝에 나와요. 도전적인 한 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의사 그만둔 거구나. 당신은 모든 환자들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의학 연구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제공한 모든 데이터와 표본에 대해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무자로서 정점에 도달한 것 같아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못해먹겠다. 여전히 세계 각지의 중요한 의학 학교와 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평화로우며 여러분은 가족과 취미에 시간을 바칩니다. 한 명 죽었는데?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끝. 행복한 은퇴라는 이게 엔딩인가 보다. 다른 엔딩도 있나 봐요. 이게 끝이야. 와, 리벤지 오브 콜론이라는 게임이었고. 도전과제 봅시다. 도전과제가 4개인데 2개밖에 못 깼네. 0.1%밖에 못 깼네요. 행복한 은퇴를. 딴 거 한번 볼까요? 뭐 있나? 게임 내 모든 아이템을 스캔했습니다가 일단 이거고. 한 명도 한 사람 없어. 근데 나쁜 엔딩을 얻었습니다. 나쁜 엔딩은 뭐 환자 그걸 대충 하는 거겠죠.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왜 공포인지 몰랐는데 와 하다 보니까 알겠네. 하다 보니까 귀신보다 더 공포임. 그니까 근데 환자 뱃속에서 산탄총 터트렸는데. 아니 터트린 내 잘못은 아니지. 터진 그 먹은 사람 잘못이지. 근데 안 그래? 난 산탄총인지 몰랐고. 근데 솔직히 중간에 응가가 있었으면 더 공포였는데. 키키 그건 좀 끔찍하네요. 뱃속에서 샷건 터트린 내 잘못이야? 그 먹은 사람 잘못이지? 나는 과일인 줄 알았다고.